때는 1983년 경희 씨네 가족은 경상도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라고는 딱 3명뿐이었어요. 7살짜리 정숙이, 5살짜리 영선이, 그리고 6살이었던 경희까지. 셋 다 여자인데다가 또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이도 엄청 좋고 또 친하고, 정숙이네 집 옆에 영선이네, 영선이네 집 옆에 경희 씨네 집이 있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옆집으로 달려가서 경희야 놀자 이렇게 경희를 불러댔대요. 경희 언니 놀자. 이 세 친구가 가장 즐겼던 게 바로 고무줄놀이입니다. 개나리 노랑 꽃 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나나. 마을 사람들이 논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항상 이 마을에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꺄르르 꺄르르 웃으면서 몰려다니는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마을 어르신들은 참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셨대요. 그러던 그해 여름, 장마철이 되니까 하루가 멀다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니까 매일같이 만나던 새 친구들은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장마가 시작된 지 딱 9일째 된 날, 거짓말처럼 비가 맑게 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엄마 이제 비 안 와, 오늘은 나가서 놀아도 되지? 그래, 비 와서 물 많이 찼으니까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고 신이 난 경희는 아침밥을 다 먹자마자 옆집으로 달려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비도 갰겠다, 이 새 친구는 신이 나서 개구리도 구경할 겸 논두렁으로 나갔대요. 논두렁 사이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한참 놀고 있는데, 왜 농촌에는 농수로라고 해서 길을 파놓은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모이는 위쪽에 물을 막아놓을 수 있는 수문, 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넘게 장마가 계속되니까 물이 거의 넘칠 때까지 찬 거예요. 어른들이, 아, 비가 더 오면 수문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 미리 물을 좀 빼놔야 되겠다 싶어서, 얘들아 위험하다, 얼른 비켜라, 물 내려간다 하고 외치셨어요. 그 말에 새 친구들은 급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논두렁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 정수기에 운동화 한 짝이 농수로에 빠진 거예요. 신발이 벗겨졌구나. 신발. 근데 또 정숙이가 울먹거리면서, 나도 신발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온다는데 어떡해.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정숙이는 아저씨들이 수문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농수로로 뛰어내려갔어요. 언니! 정숙 언니! 어디 가? 그 순간 이 농수로로 달려내려가는 정수기를 보지 못하고 어른들이 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수문 안에 가둬져 있던 물은 맹렬한 기세로 농수로에 뛰어들었던 정수기를 덮쳤고, 어떡해. 정수기는 결국 물기로에 휩쓸려서 금세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그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숙이네 엄마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정숙이네 엄마는 목 놓아 울고 계시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진정시키는 동안에 아저씨들은 물길을 따라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정숙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아! 정숙아! 대답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정숙이를 찾은 곳은 이 물길 따라 끝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그 물길이 끝나는 곳에서 정숙이는 익사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차가운 주검이 된 딸을 끌어안으면서 정숙이네 엄마는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간 어린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마을 사람들 심정도 어땠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물에 이렇게 휩쓸려가던 마지막 정숙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경희는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선아! 영선아! 영선이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거운 마음에 잠을 설치던 영선이네 엄마가 영선이 잘 있나 살펴보러 갔는데 분명히 방으로 자러 들어갔던 영선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영선이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던 영선이가 발견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정수기가 발견됐던 그 저수지. 그 위치 그대로 영선이가 익사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잘 자고 있던 5살짜리 애가 한밤중에 그 마을도 아니고 갑자기 옆 동네까지 떨어진 저수지에 갔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전날 이 정수기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수기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정수기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경희 엄마는 다음 날 결국 용하다는 무당집에 경희를 데리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무당집 문턱을 넘기도 전에 무당 딱 이렇게 말했대요. 죽어! 네 딸,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아니, 내 딸이 죽는다는데 제정신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사정을 했어요. 아이고, 보살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요. 울고 불고 매달렸더니 무당은 경희한테 한 가지 당부를 했대요. 대답하지 마. 절대로. 네 친구들이 와서 널 불러도 절대로.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한쪽으로 엄마를 데려가셔서 조용히 뭔가를 말해주셨대요. 그리고 경희 엄마가 경희를 데리고 무당집을 나와서 꼭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 한밤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까 무당이 그랬잖아요.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사색이 돼서 엄마가 경희를 끌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빗방울은 밤이 깊어질수록 아예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경희 방에 엄마랑 딸이 나란히 누워서 경희야,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죠, 엄마. 이게 엄마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니까 이 토닥이는 따스한 엄마의 손길에 잠이 들려던 그때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개나리 노란 꽃 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지 하나. 방문 밖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경희 씨는 잠이 살핏 들려던 깼대요. 어? 무슨 소리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경희야 놀자. 경희 언니 빨리 나와. 바로 이 친구들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대답하면 안 돼요. 맞아. 무당이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이 경희는 겨우 6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어. 영수 언니야? 영선이도 언니?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친근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이 대답을 한 그 순간 갑자기 경희의 몸이 방문 쪽으로 미친 듯이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뭔가 밖에서 기어서 경희를 끌고 내게야 말겠다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경희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방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기어가려고 해도 자꾸만 몸이 방문 쪽으로 끌려갔대요. 도저히 자기 힘을 할 수 없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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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피동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경희랑 엄마랑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 갑자기 경희는 가슴을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 불덩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런 동안에도 경희의 귓가에는 계속 친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랑 경희야 빨리 나와, 경희 언니 놀자 소리가 들리고 있었대요. 이 가슴팍을 치고 꺽꺽대면서 방문 쪽으로 질질 끌려가다가 경희가 등 뒤에 방문이 닿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한참이 지난 후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경희 몸을 사정없이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딱 경희가 뜨니까 엄마가
경희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기 괜찮은 거지? 아, 너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러면서 막 우셨대요. 근데 경희는 엄마가 갑자기 우니까 그 눈물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설렘. 아유 감사합니다.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아까 정숙이 언니랑 영선이가 와서 놀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못 나갔어.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깜짝 놀라서 기어이 찾아왔구나. 오. 걔네한테 끌려갔으면 어쩔 뻔했어. 세상에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러면서 경희가 입고 있던 러닝을 막 벗기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경희가 이 가슴 쪽에서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고통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위치에 덧댄 작은 천이 하나 보였어요. 그 천을 뜯으니까 이 안에서 꼬기꼬기 접힌 부적이다. 알고 보니까 그 부적이 낮에 갔던 그 무당집에서 엄마한테 준 거였어요. 이 속옷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부적을 넣은 다음에 경희한테 꼭 입히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기억나시죠? 한쪽 구석으로 무당이 엄마를 불러서 이야기하셨다는 또 다른 비방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 부적을 보시고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인형이 사라졌네. 사실 이 무당이 알려준 비방이 지푸로 인형을 만들어서 딸의 속옷을 입혀둔 다음에 그걸 방 문고리에 걸어두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 그 인형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 좀 좀 하라고 아들. 나 죽어버릴 거야. 좀 해. 말. 말 누구라고?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거실 한복판에서 오빠가 눈이 뒤집혀서는 길길이 날뛰고 있고 부모님은 그런 오빠한테 매달려서 제발 진정하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흥분한 오빠가 근처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진 거예요. 엄마. 아,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 당시에 18살이었던 오빠는 원래 큰 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오빠가 어느 날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전 가족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날부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빠는 방 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어요. 밥을 거르는 대신에 밤에 몰래 나와 반찬통을 이렇게 손으로 뒤적이고 볼일 본다고 슬그머니 나왔다가도 가족이 딱 보이면 후다닥 방으로 도망갔죠. 한 번은 오빠가 화장실 간 사이에 유정 씨가 책을 빌리러 간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하냐? 빨리 꺼져. 아니 나는 그냥 책도. 오빠 왜 그래? 오빠 진짜 미쳤어? 진짜 미친 게 뭔지 보여줘? 아! 오빠가 눈이 휙 돌더니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다 쓸어 던지고 책을 이렇게 잡아 뜯으면서 고함을 치는데 이때까지 알던 오빠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오빠는 화장실로 가는 것조차 딱 끊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잠도 안 자는지 밤에도 새벽에도 노래를 틀어놓는데 가끔 그 사이로 오빠가 벽에 머리를 쿵쿵 박아대면서
혼자 외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처음에는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부모님도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초조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보, 쟤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저러다가 진짜 무슨 일 내겠어. 저 자식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저거. 그럼 내던 가야지. 아니 여보. 됐어 됐어. 부모님은 병원에라도 데려가겠다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고 끌려 나온 오빠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하다가 유정 씨에게 유리컵까지 던지게 되고 결국 부모님은 고민 끝에 집으로 무당을 부르기로 합니다. 처음에 무당은 자신 있는 태도로 막 뒷짐까지 지고 여유 있게 집안을 둘러봤어요. 묘하게 눈빛이 멍해진 느낌. 우리 아들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낫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거 쉽게 풀 일이 아니야. 우리 아들 분명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가졌다고. 그것부터 찾아봐. 순간 유정 씨 머릿속에 번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유정 씨랑 오빠랑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갔을 때 유정 씨랑 오빠가 민박집 근처 숲으로 산책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두 사람은 호기심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유정 씨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별것 없어서 금방 흥미를 잃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오빠 뭐해? 뭐 찾아?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가 뭔가를 주머니에 쑤셔넣던 게 문득 생각이 난 거죠. 이 아들이 주워온 그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서 이 부적과 함께 태워. 네? 난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무당이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도망치듯 나가버린 거죠. 고민에 빠져있던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엄마를 불렀어요. 아니 여보. 여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당신 진짜 미쳤어. 그럼 무슨 방법 있어? 일단 해결부터 해야지. 엄마가 펄쩍 뛴 이유. 그건 바로 아빠가 수면제를 써서 오빠를 재우고 그 틈에 방을 뒤져보자고 한 거예요. 결국 야채죽에 약을 몰래 갈아서 오빠 방 앞에 갖다 줬어요. 몇 시간 뒤에 오빠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유정 씨와 아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숨죽이고 책상 위며 서랍이며 다 뒤지는데 오빠가 깊게 잠든 와중에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다. 유정 씨는 천천히 주먹을 풀기 시작했어요.
뭐하냐?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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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리고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주머니를 열어 젖혔는데 그 안에 사람의 어금니가 들어있어. 유정 씨는 서둘러 부적을 꺼내서 통째로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주머니랑 부적이 반이 넘게 타들어갔는데도 어금니는 불에 그슬리기만 할 뿐 도저히 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오빠가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서 오빠를 막고 있지만 곧 그걸 뿌리치고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다급해진 유정 씨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침 바닥에 떨어진 돌이 보였어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돌로 어금니를 찢고 막 깨뜨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부서진 조각에 다시 불을 붙인 끝에 어금니는 겨우 다 타버렸고 오빠의 고함 소리 역시 뚝 끊겼어요. 유정 씨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죠. 오빠! 엄마! 오빠 왜 그래? 오빠가 엎드려서 반쯤 소화된 죽이며 위액이며 다 토해내고 있는 거야. 가락지. 내 가락지 어디 있어? 무슨 가락지? 정신 좀 차려! 내 가락지. 유정 씨는 직감적으로 오빠가 아까 태운 어금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가락지라고 그러지? 그거 내가 태웠어. 이제 없어. 안돼. 그러자 오빠가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오빠는 그동안 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어요. 문제의 빨간 주머니는 역시 오두막에 들어갔던 날 발견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오빠한테는 그 주머니에 있던 게 가락지로 보였다는 거예요. 상아색으로 반들반들 빛나는 게 너무 예뻐서 홀린 듯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오빠는 고기랑 과일 같은 게 담긴 술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전통 홀레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아름다운 여자가 후련히 들어오더래요. 서방님, 술 한 잔 받으시지요. 면서 술을 따라주고 전을 먹여주는데 잠이 깬 다음에도 정말 밥을 먹은 듯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이 계속 반복되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늘 뭔가 얹힌 것 같은 기분에 오빠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술 주지 마세요. 저 안 먹어요. 그러자 생긋 웃고 있던 여자가 입꼬리를 쓱 내리더니 긴 소매 얼굴을 묶고 흑흑 울기 시작했어요. 좀 괜찮으세요? 당황한 오빠가 어깨를 잡자 그 여자가 고개를 슥 드는데
곱던 얼굴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살이 막 썩어있고 뼈가 듬성듬성 드러난 시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보니 술상에는 썩은 과일과 말라 비틀어진 고기뿐이었어요. 오빠가 벌벌 떨며 벽에 붙자 여자는 사방님 어디가? 다리가 없는 듯 팔로 몸을 질질 끌며 다가왔어요. 나랑 백년가량 맺었잖아! 나랑 영원히 살아야지! 그렇게 그 여자에게 시달리던 오빠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밤새 음악을 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청이 들리니까 그 소리를 떨치려고 벽에 머리를 계속 박아냈던 거였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여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유정 씨와 부모님이 어금니를 발견한 일이며 부수고 불태운 얘기를 해주니까 오빠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그 가락지 진짜 예뻤는데 대체 오빠는 왜 어금니를 보고 가락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2018년 봄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진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교 시절 마지막 기숙사 생활이자 수험 생활을 함께할 새 방을 배정받은 유진 씨는 비장한 각오를 방 곳곳에 새기며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유진아 유진아 응? 저기 미안한데 나랑 방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응? 유진 씨 방이 404호였는데요. 바로 옆방인 403호에 배정받은 친구 지영이가 와서는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자리랑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진짜 내 입이 문제다 문제. 아 괜히 말해가지고. 야 오지영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귀신? 무슨 소리야? 소라 언니가 학교 1년 선배셨거든요. 그런데 졸업하면서 소라에게 그러셨대요. 혹시나 이 403호의 배정을 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왼쪽 침대 1층 자리는 맞지 마라. 거기에 귀신 들렸다. 아! 아 진짜! 놀랬잖아. 야 이거 다 미신이야 미신. 네가 저쪽 방에서 귀신 보잖아?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야 장소라 너 얘 좀 그만 놀려. 근데 아, 하필 그만해. 지영이가 그 자리를 배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소라가 지영이를 놀리는구나 생각하고 넘겼대요. 그런데 며칠 후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기숙사 소등 시간이 다 되어 헐레벌떡 기숙사에 도착한 유진 씨가 정신없이 계단을 오르고 있던 때였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드라마처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여자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어폰을 빼고 바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시 그 문제 부분을 돌려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때부터 공포죠. 그래서 아 진짜 이 자리가 뭔가 있구나. 겁이 난 지영이가 사감 선생님을 찾아가 자리를 바꿀 수 없냐 여쭤봤대요.
하지만 선생님께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바꿔줄 자리는 없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 어떡해. 그럼 일단 오늘만이라도 나랑 방 바꿔 살래? 진짜? 괜찮겠어?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 하루 정도는 사감쌤 몰래 바꿔자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렇게 유진 씨는 그날 밤 그 소문무성한 지영이 침대에서 자게 되었다는데요. 유진 씨는 옆으로 누워 이어폰을 끼고 예능 프로를 보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 깰까 봐 숨죽여 웃고 있는데. 재밌어? 뭐야 방금?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난 건가? 재밌냐고? 방 안을 둘러봤지만 어두컴컴한 방 안 유진 씨 외에 아무도 깨어 있지 않았어요. 귀신 있겠어. 자자. 그때였어요. 문가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대요. 문가를 향해 고개를 돌려봤더니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지? 지그시 보고 있는데?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눈앞엔 여자애 대신 아니 너 무슨 애가 일제로 뻣뻣하게 자냐? 어땠어? 너 괜찮았어? 아 얼른 말 좀 해주라. 평생 가위 한번 놀린 적 없던 유진 씨에게 그날 밤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다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신이 나기도 했대요. 일단 앉아봐.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가위 눌림이라는 거구나. 나도 겪어봤다. 이 사실이 은근히 기뻤다는 거예요. 인생 첫 가위 경험담인데 혼자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깝다 싶었던 유진 씨는 신나게 얘기를 늘어놨대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나 딱 쳐다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뛰어오는 거야! 나 진짜 무서웠잖아! 야, 잠깐만. 그럼 미신 진짜라는 거잖아. 아니지! 가위야, 가위.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야, 너 귀신 안 믿어? 응, 완전. 야, 그럼 너가 얘 자리 바꿔주면 되겠네! 어, 맞네! 내가? 너 귀신 안 믿는다며. 바꿔줘! 솔직히 한 번 겪고 나니 또 한 번 자기는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바꿔주는 거야? 그래. 그렇게 귀신 들린 침대에서 맞게 된 두 번째 밤. 소등 시간을 앞두고 살짝 초조해졌던 유진 씨는 마음을 다스릴 겸 빨래나 해야겠다 싶어 세탁실로 향했는데요. 세탁기 한 대가 덜컹대며 돌아가고 있었대요. 유진 씨도 한쪽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옆 세탁기에서 뭔가 걸린 듯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작동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옷끈이라도 걸린 건가 싶어 무심코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재밌지?
더 마음이 복잡해진 유진 씨는 차라리 빨리 자버리자 싶어 바로 자리에 누웠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몸이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면서 굳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가위부터 풀자 싶어 손가락 끝을 움직이려고 애써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풀리는 거예요. 온몸을 비틀어보려 애를 쓰던 그때였어요. 맞은편 침대를 쓰던 친구 소라가 유진 씨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래요. 어떡해. 아, 내가 가위 눌린 거 알고 걱정하나 보다 싶었는데 괜찮아? 어떡해? 이 어떻게 어떻게가 마치 이 상황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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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래서 그때 아 얘는 뭐 아니구나.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눈을 질끈 감았는데 야 천유진 일어나. 평소같이 밝은 소라의 목소리에 아, 드디어 아침인가 보다 눈을 딱 뜬 거죠. 응. 그런데 그 순간 까만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오는가 싶더니 생전 처음 적나라하게 마주한 귀신의 모습에 그 순간 스르륵 똑같이 생긴 얼굴이 거꾸로 내려왔고 정말 도망치듯 침대 옆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벽면을 제외한 침대의 3면 모두 같은 모습의 귀신에게 둘러싸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 중 하나가 유진 씨 코앞까지 다가와 이렇게 말했대요. 이것도 말해봐. 귀신의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던 유진 씨는 다음 날 일어난 후에도 지영이와 소라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그날 밤 겪은 일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라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라 언니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 지영이 자리를 쓰던 학생이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다고 해요. 밤만 되면 괴롭히던 학생들이 기숙사 방으로 우르르 몰려와선 침대에 몰아놓고 괴롭혔는데 결국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전말을 들은 지영 씨는 결국 퇴소를 선택했고 유진 씨는 졸업할 때까지 그날의 일을 함구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같은 침대에 누웠다가 이상한 것을 목격했던 유진 씨와 지영 씨. 두 사람이 본 건 재밌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집은 2층 단독 주택이고 1층엔 부엌과 거실, 2층엔 부부방과 아이들 방이 각각 있습니다. 당시 지훈이는 9살, 둘째 지혁이는 5살. 둘 다 성격이 밝고 아주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개구쟁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저랑 아이들은 단지 내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으면서 뭐 매일매일 소풍처럼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잠자리에 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실인데 무슨 소리지? 처음엔 잠결이라 잘못 들었나 싶었죠. 다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여보 일어나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응? 왜 그러는데? 누가 온 것 같다. 들어와. 순간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무기가 될 만한 걸 손에 들고 먼저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어요. 첫째 지훈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둘째를 확인하는 순간 지혁이가 보이지 않는 거고 남편과 함께 1층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유리문 쪽으로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발끝에 뭔가가 툭 닿았어요. 그건 아이가 늘 품에 안고 다니던 애착 인형이었어요. 지혁아! 여보! 다친데 없어? 지혁아! 지혁이 괜찮아? 지혁아! 지혁아! 아무 미동도 없이 무표정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지혁이. 그 순간에는 왠지 그쪽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이를 방에 재우고 제 침대에 누워서 지혁이가 왜 거기 있었을까 생각하며 뒤척이고 있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또 지혁인가?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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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고 있어? 아이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엄마 너무 추워요. 저를 보고 너무 춥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가자, 들어가자. 하지만 여기는 카타르, 아주 덥고 습한 날씨인데 아이는 벌벌 떨면서 계속 춥다고 얘기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이의 모습이 왠지 낯설고 무섭게 느껴져.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는 아이에게 간밤의 일을 살짝 물어봤어요. 지혁아, 근데 어젯밤에 왜 나갔다 온 거야? 글쎄, 모르겠는데. 뭐지? 분명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마치 모르는 척 숨기는 느낌이랄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땀 좀 봐봐요. 안 돼, 벗어. 아파. 엄마, 이 땀 좀 봐봐.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데도 그 더위에 아이가 옷을 여러 겹으로 껴입는 거예요. 온몸에 땀띠가 나도 아이는 춥다고 말하면서 옷을 절대로 벗지 않는 겁니다. 며칠이 흘렀을까? 지혁이와 산책을 나가는데 마당에서 물을 나르던 이웃집 카타르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가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을 묻더라고요.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이제 뜻밖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이가 소아 몽유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밤마다 들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는 지혁이의 발소리. 매일 밤 뜬 눈으로 아이를 지키며 저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머리맡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얼굴이 핏수선이가 보이잖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이나 저를 보던 여자가 갑자기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코미비 이자디, 코미비 이자디.
건비자디.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말이지만 왠지 소름이 돋아 귀를 막고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 그때 건비자디 건비자디. 아 재석아 왜 그래? 순간 제 아이 집안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지혁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을 연달아 겪고 나니 제 멘탈은 난 너덜너. 맞아. 불안한 마음에 몸을 바쁘게 움직이기로 했죠. 청소를 하고 잠시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조심스럽게 떴는데 눈앞에 어젯밤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는 물을 뚝뚝 흘리며 눈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여자. 말을 하려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듯 아득하게 들려요. 여자의 날카로운 손톱이 쭉 길어지더니 제 양쪽 귀를 찌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건비자디였습니다. 찾아줘. 찾아줘. 찾아달라고. 여보세요? 얘들아 왜 그래? 어? 눈을 뜨자 남편이 제 몸을 감싸안더니 뭔가 이상한 것을 본 것처럼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누워있던 곳은요. 테라스 바닥이었고요. 남편이 저를 발견했을 땐 찾아달라는 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을 하다 말고 헐레벌떡 집에 와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 앞집에 무슨 일 생겼나 봐. 지금 경찰 차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무슨 일? 이웃집 주변에 사건 현장에서 볼만한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특히 물탱크 주변에 줄이 여러 겹으로 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가 수갑을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웃집에서 일하던 인도계 가정부. 알고 보니 이웃집 아저씨가 가정부를 성폭행을 한 후에 물탱크에 유기를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우리를 찾아왔던 그 여자. 바로 이웃집 아저씨에게 살해를 당한 인도인 가정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야 이해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혁이가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것. 시신이 유기된 물탱크였습니다. 2021년 12월 9일 아내와 함께 대구 팔공산에서 데이트를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팔공산 근처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9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구미에 있는 저희 집으로 내비를 찍고 운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그치?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데이트하니까 좋다 그치? 어머님이 톡 보내셨는데? 뭐라고? 서준이 아직 안 자나 봐. 아이 서준 씨 이 녀석 완전 신났네 이거. 어? 아 귀여워. 아 저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아들 영상을 보느라 한눈판 사이에 길을 지나친 겁니다. 잠깐만.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왜 이래?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뭐 자꾸 왜 이러지? 이게 맞아? 일단 가보자. 걱정하는 아내를 다독이며 저는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잠시 후 우 회장입니다. 어? 아, 내비 왜 이래 이거 진짜. 그런데 그때 정말로 오른쪽으로 난 길이 보이는 겁니다. 뭐야, 새로 난 도로인가? 저는 내비 말대로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 이게 맞나? 근데 진입하는 순간부터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좁은 길인데다가 주변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둑어둑하지 너무나 위험하다 싶어서 조심조심 차를 몰고 가는데 저기 뭐야? 어? 뭐가?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차 속도를 줄이면서 자세히 바라보는데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피척피척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걷고 계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어르신 혼자 뭐 하신대? 가서 여쭤봐야 할까? 아이 뭐 집에 가시나 보지 뭐. 아 그나저나 내비 이거 길 제대로 찾는 거 맞아 이거? 어! 저 앞에 웬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 놀래라. 아, 뭐야 할머니 진짜. 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할머니? 어? 그런데 다시 앞을 바라보니까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전 그 논밭에 있던 할머니 같았어요. 할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아 미안해. 내가 좀 잘못 봤나 보다. 괜찮아?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깐 헛것을 봤나 보다 생각했어요.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차 앞은 안개가 자욱해졌고 뿌에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길은 점점 좁아지고 근데 하필 갑자기 아 근데 자기야 나 지금 좀 갑자기 소름이 마려운데 어디서 좀 아 어? 저 모텔인 것 같은데? 아 잘됐다 나 저기서 화장실 좀 쓰고 올게. 무서우니까 빨리 갔다 와. 알았어. 나 차 안에 있어?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서 저는 차에서 내려 모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모텔로 가보니까 어? 영업을 안 하나? 불 켜진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온통 어둠인 거예요. 건물 옆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얼른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차로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볼일 보러 갔나? 두리번 주변을 살피는데 여보. 하지만 아내는 모텔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여보? 저도 급히 뒤따라갔죠. 여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새 아내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보? 아 그냥 모텔이 아니라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폐 모텔이었던 겁니다. 여보세요? 응?
수학의 놈으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먹통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뭐야? 혈안감 발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바라보는데 여보! 소준 엄마! 아, 어디 가? 저는 아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준 엄마 거기 있어? 여보! 나 무서워. 그만 가자. 복도 쪽으로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아내를 불렀지만 그새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요. 아, 여긴 왜 들어온 거야? 어? 다솜 엄마, 여기 있어? 뭔가 제 발목을 툭 잡았던 거예요. 웬 할머니가 난간 사이로 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차를 가로막았던 그 할머니인 거예요. 뭐야? 나가!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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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머니 뭐야 이씨! 아, 귀신이야 뭐야? 어? 거기 있어? 서준 엄마. 그 와중에 아내도 찾아야 됐고, 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서준 엄마. 여기 있어? 서준 엄마. 서준 엄마. 여보, 거기 있어? 아, 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치 들어오라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방 안을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는데 아내가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로 울고 있는 거예요. 서준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글쎄 제가 창문 난간에 몸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난간에 보였던 할머니가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사이에 저는 도망쳐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헉헉대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서준 엄마! 모텔 옆쪽에서 아내가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좀 이상했어요. 한쪽 팔을 45도 각도로 옆으로 들고 있었는데 뭐라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랑 나란히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 서준 엄마! 아,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야? 할머니야, 할머니. 어? 할머니가 빨리 나가야 한대.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저는 일단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며 아내를 차에 태웠습니다. 분명 우리 할머니였어. 어? 봐봐. 저기 할머니 계시잖아. 모텔 옆으로 정말 할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응.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 그리고 그 얼굴. 저희 부부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고
무사히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체 그 모텔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할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지켜주셨던 걸까요?